축하드려요. 응. 그래. 뉴스쇼 게스트 문제로 상의하러 왔습니다. 앉아. 어때? 끝내주지? 우리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자. 내가 벌써 다 예약해놨으니까. 서방님은 쫙 달라붙는 삼각수영복만 준비하면 돼. 비쌀 것 같은데. 7박 8일 최고급 리조트랑 1일 요트투어 그리고 경비행기까지 해서. 그래도 패키지라서 됐다 싸게 한 거야. 나 잘했지? 야, 그 정도 돈이면 내 1년 연봉보다 많아. 아, 서방님! 한 달에 도대체 얼마에 번다는 거야? 나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 배우는 중이잖아. 아니, 그럼 우리 결혼하면 한 달 생활비는 얼마 줄 건데? 할머니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용돈 10만 원씩 쓰면 넉넉하지 않을까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아, 맞다. 우리 저축도 해야 되지. 그럼 우리 한 달 용돈 5만 원만 쓰자. 사실 우리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느라 뭐 돈 쓸 일도 없어. 그리고 몰디브 예약한 거 취소되지? 그걸 왜 취소해? 그럼 우리 신혼여행은? 몰디브 대신 정동진 가서 일출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오자. 어때? 괜찮지? 만찬이 회 한 접시란 말이야? 보증금 차례 월 50입니다. 아, 그렇게 비싸요? 아,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아요? 정동진 가서 일출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오자. 어때? 괜찮지?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여보세요. 잘 들어갔어? 왜 목소리 힘이 없어? 그냥 기분이 꾸리꾸리해.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. 그치? 서방님이 4만 원 쓸게. 너 6만 원 써. 우리 색시 기분 좀 풀렸어? 서방님이 기운나게 노래 불러줄까?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. 아니,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? 우리 회사가 넘어간다니. 이거 봐,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투자 받기로 하면서 작업들 확 풀렸다니까. 하하하, 알았어. 내 나중에 한 잔 살게. 그래. 헐리우드에서 투자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근데 그 큰 돈을 어떻게 투자 받았어요? 어허, 내가 누구야? 어? 가만 있어봐. 그 동욱이 그놈이 영어 좀 한다 그랬지. 이번에 미국에서 투자자 오면은 불러다가 통역 좀 시켜볼까? 그래요. 재성이는 뭐 방송일 때문에 영화사는 관심도 없는데 북이 영화는 사회한테나 물려주죠 뭐. 엄마. 팔 좀 내밀어 보세요. 왜? 뭐야? 엄마랑 커플 팔찌 했어요. 막상 결혼 얘기 나오니까 꼭 어디 멀리 가는 것 같고 마음이 허전했어요. 엄마도 그랬어. 결혼하더라도 네가 내 딸인 건 영원한 거 알지? 예린아, 야구 축하해.